게임 TV. 자,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오늘 할인 상품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와이드 마우스패드입니다. 9,500원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저도 장패드 쓰는데 없으신 분은 하나 장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패드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진짜 편해요. 네. 그리고 가격도 뭐 9,500원이면 진짜 저렴하고요. 하얀색 역시 예쁘긴 이쁘다. 제가 검정색 쓰는데 검정색 쓰니까 막 하얀 뭐가 자꾸 묻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자, 레알 마드리드 공식 라이센스를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네. 소재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 또 텍스처 방식. 레알 팬이라면 사야겠네요. 레알 팬이라면 이거 호우형 팬이라면 이거 네. 가져줘야죠. 5mm 두께 정도 되고요. 두툼한 두께고 사이드 오버로크 처리돼 있고요. 이렇게 방수 재질 적용의 와이드 패드이기 때문에 물을 흘려도 끄떡없다. 아, 방수는 필요하지. 컴퓨터 책상에서 밥을 먹어서 방수는 필요합니다. 네. 자, 9,500원에 만날 수 있는 제닉스 레알 마드리드 장 패드입니다. 지금 구입하십시오. 자, 오늘은 시바나 장인 RSG의 캐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1승 네. 생겼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바나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네. 일단 우리 라이너들보다 적 정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 파악해주고 갱을 안 당하게 해주는데 당했어도 탓하지 말라. 탓하지 말고 정글 탓하게 정글 탓해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보니까 레벨이 조금 올라갔을 때 네. 웬만하면 1대1 상황에서 지지 않는 게 시바나라서 네. 그냥 상대 정글 잡으러 가는 거 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아, 몇 아까 그래서 한 12랩, 13랩에 스탯이 좋아가지고 그때 이블린 솔킬? 네. 아, 이블린 솔킬 따고 바텀타워 밀다가 저기 급해서 막 와다다다 하다가 다 킬건 휩쓸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한 어느 정도 레벨부터 1대1을 좀 들이대면 되나요? 한 12레벨? 12레벨 정도? 네, 아니면 코어템 기준이라서 그거는 네. 일단 얼망이 나오면, 투커가 네. 되면 아, 얼망 딱 떴을 때가 전성기인가요? 그때는 네. 과감하게 좀 들이대도 된다. 빨리 정글 들어서 템을 빨리 맞추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럼 한 얼망 정도 잘 풀리면 얼망이 한 몇 분쯤에 뜨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기억 안 해가지고. 사실 얼망을 네. 제가 최근에 안 갔, 원래 자주 안 갔거든요. 네네. 그 슬로우는 레드로 먹으면 되니까. 아. 레드로 한 잘 컸을 때는 또 레드 한 40분까지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뭔데. 아, 계속. 네. 한번 가정한다면 시간 나오자마자 바로 가면 금방 먹어버리니까. 네. 레드 먹고 잘한 모습 보여주면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안 그래도 요즘 원딜 좋은 메타가 아니라서. 맞아요. 요즘에 원딜들이 완전 입이 많이 나왔어요. 원딜 할 게 없다고 요즘에. 맞습니다. 아, 원딜들 되게 슬퍼하는 시기인데. 아, 큐가 안 잡히네. 네. 원래 좀 걸려요. 천상계 부르셔서 빨리 안 잡혀. 천하계나 천상계나. 빨리 안 잡히니까 좀 기다리시고. 시바나 로 일단 그 룬 특성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노랑의 성장 체력, 네. 파랑의 성장 마방, 나머지는 전부 다 공속. 네. 근데 딱 쪼박이니까 약간 이속 룬 같은 건 좀 어때요? 아, 이속 룬이 딱히 일단 정글링이 첫 번째로 되고 그 다음에 이속을 박는 챔피언들이라 아니 그러니까
이송룬을 박는 챔피언들은 정글링에 무리가 없어서 이송룬을 박는 거거든요. 아, 근데 시바나는 네. 초반에 체력 관리 좀 어려우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바나가 동선이 좀 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상캠프를 챙기고 이동하지 않는 거면은 체력이 없어가지고 적 정글이 시바나를 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캠프 먹고 나올 타이밍이 안 보였다. 그럼 캠프 다 챙기는 거다 무조건. 한 캠프 4개, 5개 먹었으면은 갱킹을 할 수 없어가지고 아예. 체력 상태가 네. 갱킹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일반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시바나가 이제 어쨌든 그 기본적인 스킬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는 아주 뭐 손을 많이 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네. 그 시바나로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하면 뭐 브론즈는 실버 갈 수 있고 뭐 이런 아, 이런 네, 팁. 팁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왜? 너무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시. 아니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브론즈에 실버라고 해요. 그냥 실버에서 골드, 골드에서 플레. 시바나의 핵심적인 팁은 일단은 퀴즈 잡혔네요. 갱 가려고 막 억지로 갱가 주려고 막 팀원들이 막 핑핑핑핑 찍어가지고 억지로 갱가. 미드 걸렸어 어떻게? 아하. 어? 피넛 진짜예요 이거? 진짜 피넛인데. 아, 어? 진짜 피넛이에요? 네, 진짜 피넛인데. PEE인데? 네. 원래 이게 9계정인 것 같던데요? 슈퍼 계정이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러면 어떡하죠?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정글 달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고요. 닷지를 한번. 안 되면은 다른 픽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정글 달라고 한번 부탁 한번 해보시죠. 이제 정글 되냐고. 아 이거 피넛 있는데 정글 달라고. 뭐 어때요? 정글. 목요일날 경기 있어서 정글 좀 달라. 이 정도. 근데 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네. 안 보이죠? 이거 시청자분들의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왜 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이 구간에 중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외국인분들이.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아, 한국인인데 서포 가는데 제가 중국인인 척 하려고 시바나 하면은 대화하면은 괜히 욕 먹거든요. 한국인. 아~ 오 가래 아, 정글 양보해줬어. 그냥 정글 가래. 이러고 피넛 주면은 원래 솔 집에서 솔랭했으면은 딱 이렇게 하는데. 근데 피넛 정글 주면 쉽게 가는 건데. 아. 일단 방송 나왔으니까. 탑시바나 안 됩니다. 오케이 정글 양보 받았어. 대박이다. 자 이 잘해야 된다. 피넛도 있다. 피넛을 만나. 인터넷 창 켜봐도 되나요? 피넛이 지켜보고 있다. 인터넷 켜봐도 되나요 이거? 어떤 걸로? 피넛 전적 좀. 네. 아 포하도 돼요. OPG 한번 볼까요? 아마 포 이쪽 포파. 아 아니 상관 없어요. 아마 진짜 같거든요.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예. 진짜 같은데. 아닌가? 진짜네. 이 정도 수령이 나올 수 있어요? 쭉 올라가는데? 승률이 그 전신 전적 있었네요. 몰랐는데. 근데 보니까. 리신 승률이 이렇게 낮아. 나머지는 뭐냐고. 뽀삐, 카직스. 아 맞아. 이거 비교를 해봤는데 네. 스펠 위치가 똑같더라고요. 아이템 위치랑. 픽 안 하셨어요? 픽 아직 할 차례 아니어가지고. 일단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네. 케이? 나는 곧 내 적수의 공포입니다. 저 이렇게 계속 딴짓해도 되나요? 네, 돼요? 네, 돼요. 상관없어요. 돼요. 저희도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P-A-N-T 아, 스페리치 보니까 다른 사람이네요. 아, 다른 사람이네. 어그로야? 아, 뭐야. 다른 사람이네, 스페리치가. 비너스 보니까는 디전멸이거든. 맞네요. 저희 라인에서, 저희 티어에서는 디전멸은 다 대리거든요. 왜 대리야? 다 대리예요 진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다 대리입니다. 디전멸 무조건 대리. 왜 디전멸을 할? 디전멸을 쓰는 맨 처음에. 디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멸궁 하면은 이게 손가락이 궁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쪽 손가락으로 DR 이렇게 누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디전멸인 이유가 궁, 네. 그러니까 궁 이거 누를 때 빨 편하게 누르려고 디전멸 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지 뭐. 네, 잘 모르겠네요. 그거 페이커 디전멸 아니에요? 페이커 디전멸이야? 아마도 페이커도 대리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페이커는 아직 안 돼. 정신 차려 하느라. 죄송합니다. 페이커 여러분. 저 SKT 좋아해요. 아 디전멸. 나도 디전멸인데 대리 아닌데.
어 근데 픽이 굉장히 아 서퍼 피들의 이거 조금 핑계 같은데요. 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그냥. 아 이거 조합이 시바나가 캐리하기 좋은 조합인가요? 일단 상대를 봐야죠. 나미, 카시오페아, 리신. 일단 리신 나와서 조금 무섭긴 한데 들어갈 때 케일이 궁 걸어주면 딱이겠네. CC가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리신 궁 빼고는. 근데 이게 시바나 몸집이 커가지고 리신 궁 차이면은 다 맞거든요. 아까도 진궁 진 W 다 맞고 아 들어갔어요 차이면 변신하면 커지니까 커진 상태 차면 우리 팀이 그냥 다 맞아가지고 다 튕겨나가는 거지. 볼링이야? 볼링이야 볼링. 당구도 아니고 볼링. 아, 당구가 아니라 볼링이 되는 거네. 아 저희 서포터 피들이었나요? 네 피들 서포트. 뭘 다지 피들이 요즘에 좀 안 좋죠. 네. 저희가 장난으로 막 얘기했었거든요. 말자 서포트 나오니까 그냥. 같이 라인전 세게 피들 서포트 해버리라고. 근데 아니었거든요. 아 해보니까 아니다. 해보니까 아니다. 근데 여전히 공포는 굉장히 좀 잘 쓰면 맞습니다. 아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뭐 잘 라인전이 써야 돼가지고. 근데 세긴 하던데 이거 타닥타닥 하면은 타닥타닥. 네 마음이 스킨이 진짜 예쁘다. 리신이 문제죠. 리신이. 네 맞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초반에 리신이 만나면 지나요? 1대1 싸움에? 만나면은 집니다. 승부의 각타 들어야 돼요 이건. 아 승부의 각타 절면 이겨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신하고 1대1에서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쨌든 한 11레벨 정도 돼야. 네 시바나가 원콤 누킹에 안 죽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누킹 딱 한 번에. 거기다가 이제 성장 체력 막아놨으면 네. 초반에 워낙에 좀 물렁물렁해가지고 후반에 뭐 좋으니까. 후반에 아까 캐리 했잖아요. 안 한 거 같은데. 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춤 한번 네. 쳐주세요. 아. 시바나 춤을 못 추지? 오, 죄송합니다. 발랄하네. 치어리더 같네. 일단 조합이 우리 쪽은 약간 즐겜픽? 아, 담배충들. 장인어너에서 다시하기 나왔었나요? 저 진짜 싫어요. 다시하기? 네. 다시하기 나올 수도 있죠. 다시하면 되지 뭐. 아니요, 아직 나왔었나. 모르겠어요. 아저 담배 조합이 안 좋아서 다시 하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시바나 정글하면서 뭐 근데 원래 똥채 맞아요. 제가 조합 다 쓰라면 안 되죠. 에. 이게 똥채 많은 유저들은 어 초반 게이드 어 뭐야 저 뭐해 어 이거 지는데 어 저마 지는데 힐이 살짝 빨리 들어가긴 했는데 아 졌다 풀평 풀 피들이 이거를 노리시죠. 피들 죽겠는데 피들 죽었네. 아 똥망 게임. 아 게임이 터져버리는데요. 아니 시에팅 해줘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피들 스틱이 1을 좀 빨리 썼는데 빠져나갈 피들이... 때 남이랑 아 이러면 시바나 정글 어떻게 돌아? 아니요 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강타를 써야 되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블루 먹을 수 있어요? 블루를 아마 먹긴 하는데 그 이후에 아 먹고 집에 가야 된다? 네 보온 노스펠. 아. 보온 노스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2분 만에 게임. 시간 알아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리신이었으면 가졌을 텐데 딱히 해줄 게 없으니까 아예 안 갔었거든요. 수적으로 같이 상거리 대기라도 해줬을 텐데. 얘도 잡을 때 작은 거부터 잡는 거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러면 큰 거부터 잡는데 시바나는 그냥 큰 거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게 최대치 업그레이드라서 이거 이 패시브가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때 그냥 리신이 조금 있고 아, 바텀 터졌네. 아, 오 마이 갓. 아, 저것도 진짜 한팅인데 아깝다. 이제 방금 출시한 거 봤어요. 이거는 아니시 팅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까 중국인 적했으니까 왓 한번 해줘. WT 점점. 안 됩니다. 아, WH구나. 왓 하는 순간 네. 아이 게임을 포기해 버려. 스스로 지금 스스로 화가 나 있는데. 아, 그치. 네. 어, 어? 아, 와, 정화 타이밍 보소. 리신 뒤에 있죠? 확인이 안 들어가. 정화 쓴 거야? 네. 네. 우와! 이게 바로 사장님과 정화의 차이입니다. 저는 봤어요. 정화 쓴 거. 리신이... 와, 이러면 개꿀이네, 정글로. 리시에스 받아먹고. 경험치 게이드. 먹는 거 가지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CS가 17이면... 이러면 근데... 강타도 돌아와서 이제 정글 돕는 건 좀 큰 문제가 없네요. 네, 골렘을 강타 안 쓰고 먹는 챔피언이라 아.
그러네. 그래도 이거는 미드에 손해를 봤네. 정멸 쓰고 쟨 정화밖에 안 빠졌잖아요. 용도 대지의 드래곤이고. 정글러가 시야 봤네. 아 남이. 작은 골렘 카이팅.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꿀팁이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체력 좀 덜 빠지게. 이게 위에 팀은 안 되더라고요. 어? 아, 오 역시 피노. 짬나. 아, 아래쪽만 되고? 네 아래 진영에서만 되더라고요. 어, 아 이런 거는 깨알 같은 팁이네요. 네 이런 거는 좀. 어 근데 여기가 원래 진영상성이라 끝났다. 진지한데?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 템 사야 돼가지고. 먼저 뭐부터 가요? 아 빨강 탑. 신발. 이겼어요. 내 쫓았어. 아 이거 이겨 이번 판 이러면. 그죠. 바텀만 좀만 버텨주면. 아, 어, 아 저쪽 리신드 상태가. 아 날카로진 않아. 방금 공성미연 먹으려 그런 거예요. 못 봤네요. 제대로. 아 저쪽 리신드 네. 상태가 아주 날카롭진 않아요. 네. 늑대 나올 타이밍이라서 이쪽에 서성이도 있긴 한데. 오 자 피드 바텀도 힘내고요. 오. 이걸 피드 스틱이. 아, 저 공략 하나 생각나세요. 뭐? 오늘 만약에 네. 어, 잠깐만 캐치 선수가 3승 하면은 네. 자 캐치 선수 짭 아이디 쓸게요. 그 약간 프로 게이머들 그런 꿈 있잖아요. 자기 누가 자기 짭 아이디 써주는 거. 저는 없었습니다. 아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케이리다니 6렙이 된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저기 터트리는 게 더 심해가지고 그냥 막 썼어요. 어차피 미친 골렘이거든요. 정글은 진짜 빠르다. 미신이 고스트에 보이거나 아니면 탑 다이브인데 아니 탑 캠핑인데 고스트가 팔레브리 얘기하는 거죠? 네. 골렘을 먹고 집 갔을 리가 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볼게요 저쪽으로. 왜냐면 얘가 첫견 아직 안 했어가지고 비드도 겸사겸사 봐주지 못하는데. 아이씨만은 뭐 그 기도메타네 기도메타. 바텀 힐 빠졌고 이번 무조건 카전 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약간 원진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바텀이. 제 관할이 아니긴 한데 제 탓을 해도 뭐라 하면 안 됩니다. 피디는 문제가 아니라. 갱이 달라나? 클린즈 본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인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리신. 라인 내가 풀어줄 수가 없다. 챔피언이 후져가지고. 뭐 레벨은 안 밀리네. 어? 리신이 카벨브리 쪽에다가 던졌어. 네. 없으니까. 이러면 일단 정글은 이길 것 같죠 레벨. 네. 그리고 이런 거 잠깐만. 어, 공? 어, 맞았는데. 어, 대박. 안 몸이 하나? 이거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오면은. 야! 피하고! 나이스. 대박. 이거 피드스틱 아 얘 먹혀있네요. 이거 날아오르라. 피드스틱 잘했네요 방금. 아니에요. 캐치 선수가 잘했어요. 시바노 잘했어. 이거 조심해야지. 시바노 잘했어. 딱 제가 먼저 너무 들어가면은 어, 그냥 카시가 디플 써가지고 빠질까봐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텀이 없는데? 제 관할이 아니라서. 관할이 아닌데 근데 관할인데 너지 어디요? 다 관할이 아닌데 여기 소환사협곡에서 관할이 없는데? 어? 숟가락 얹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루시안이 약간 네.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피들이 그냥 아 바텀 포기하고 약간 비운 것 같은데 유미 타이밍 되게 좋긴 했어요. 아, 이제 막 6렙이고 템도 별 거 안 나왔는데도 어 골렘을 저렇게 잡는 거 너무 무리해요. 잠깐만 이거 좀 어 좀 무리하게 풀서울 아 풀 썼네요. 딱 다음 비전에 딱 썼으면은 아쉽네요. 아 이거 피들 터지겠는데 라인이. 루시안이 아까도 봤으면 초반부터 무량이 보이긴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루시안한테 뭐라 하면 안 된다. 네. 시바나를 했기 때문에. 솔킬을 따였는데. 와 대박이네. 솔킬을 어떻게 따였는데. 저런 마인드로 게임할 수 있지? 아 똥챔을 하는 마인드가 되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똥챔 엄청 많이 하거든요. 리시나 앨리스 했으면 풀어줄 수 있었어요. 솔킬을 따여도. 근데 방치해야 되니까. 어, 나이스. 방치한 나의 잘못. 탑 한번 봐주나요? 네. 한번 뛰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도와줄게요. 탭해가지고. 도와준다면서. 그러니까 되게 보면 뭔가 할 것처럼 완전 말만 하고 주로 정글몹을 먹어. 그럴 수 있죠.
기회다. 이 탑, 어 잠깐. 저건 좀 무리해서 먹었죠. 이거. 용, 용. 네, 골렘 먹고 이거 탑 타워를 좀 피 반 정도는 깔 것 같거든요. 용 먹혔으면은. 네, 네. 리신이 되게 오래 투자해서 먹은 거 아니구나. 원딜이 죽어서 쉽게 먹었구나. 사정 보나요, 그러면? 골렘이 있네요. 다행히 없는 중. 레드 있나? 아, 레드 레드는 없는 것 같아. 칼라브리가 방금 나왔는데. 아, 루시안 진짜. 이거는 피들도 너무. 어, 이거 그냥 울만한데 울만한데. 바텀을 포기해가지고. 궁 없거든요. 궁 복귀한 거거든요. 네. 스펙도 있고. 잡았다. 이거 여러분 궁각 봐야지. 허잉 띠용. 오 뭐야? 방금 그걸로 자른 거예요? 네? 방금 그 스턴 범위 아니었어요? 네 스턴 심은 건데 스턴 맞아버렸어요. 아 맞은 거예요? 별 의미는 없었는데 공 아끼고 있는 게 더 나았어. 네 리신 지금 바텀 밀고 있고 이거를 바텀을 띄워서 가주 미드가 근데 리신 바텀 맞았나요? 고스트 네. 들어갈게. 미드 CS 감사합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아 리신 봐줘야 되는데 그런데 적정을 먹으러 가. 또 싸운다, 또 싸운다. 하정참이네 이거. 루시안이 너무 지금 그냥 완전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어, 테일이? 풀풀이네. 테일이 근데 궁이 그리고? 없어서. 그런데. 나이스. 다음 이 돌. 이를 돌리고. 오, 진짜. 어, 어, 어 이걸? 또 이렇게 버스를 타나? 아, 그 와중에 찹 CS 개꿀.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제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재정을 내고. 어, 뭐야? 이즈리얼이 이렇게 너무 크는데? 83803이면은 분당 이렇게 먹어. 투패는 CS가 왜 저래? 투패보다 정글이 CS를 더 잘하는 분이야. 가능해? 아이고. 깨 궁도 없는데. 아이고. 오, 오, 오. 이거 루시안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 탑은 CS 됐고. 네. 나 아까는 이거보다 더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시바나가 힘들고 있었던 게 낫지. 아 시바나는 잘 컸는데 다른 애들이 힘든 게. 어? 또 저래. 쟤 트롤이네요. 좀. 근데 저런 친구들은 네. 게임 잘 풀리면 제대로 해가지고. 아 시작 5분 만에 결정이 나는 스타일이구나. 제가 약간 저런 스타일이라서. 이 열심히 한 마음은 사라졌는데 좀 그냥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한 거죠. 이제쯤 차분하게 풀게요. 키이네. 얼마인가요? 두 번째는? 네, 얼마 갈 것 같습니다. 아, 이제 805야. 이걸 누가 막지? 테일이 히든스틱을 왜 했느냐며? 아,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타까지 들어주는데 정글 목은 안 됩니다. 잠깐만, 이거 카시가 연결 되나요? 그 리신도 있는데? 카드 맞추면? 정화 이제 근데 정화 없나? 궁이 있긴 하죠. 어 이거 근데 루시안이 먹으면 어, 마무리가 안 되나? 아아 아. 와 오, 근데 진짜 궁 안 쓰고 궁을 못 썼거든요 리신 궁 너무 궁 때문에.